꺼졌죠? 화면이 꺼졌을 때 파워는 빼고 볼륨 다운은 그대로 냅두세요. 안녕하세요. 모바일 랩입니다. 오늘은 안전모드에 관해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일을 하면서도 종종 한 달에 한두 명씩 내 핸드폰이 갑자기 안전모드에 들어왔는데 이것 좀 없애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안전모드 별건 아닌데 모르시는 분들은 당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전모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안전모드를 키는 방법 그리고 반대로 끄는 방법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안전모드는 여러분 윈도우에서도 안전모드가 있죠. 뭐냐면 윈도우가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최소한의 기능만 켜놓고 나머지 기능들을 고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하나의 관리자 모드인데 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될 때에는 여러가지 앱들을 켜놓은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구동을 하면 아무래도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고자 핸드폰을 이용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것만 딱 켜놓고 나머지 앱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기능을 안전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요 정도로만 하고 안전모드를 키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 상태에서 안전모드를 키는 방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을 이렇게 키시고 이 상태에서 안전모드를 하려면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은 요 화면을 내려서 우측에 전원 버튼 있죠? 전원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됐죠? 그리고 나서 전원 끄기를 길게 누르는 겁니다. 길게 눌러보세요. 띵 누르시면 안전모드 이렇게 나오죠? 요 방법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인데 만약에 여러분의 폰이 문제가 발생이 될 때에는 요런 거조차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을 끕니다. 끌려면은 볼륨 다운과 파워 버튼 두 개를 동시에 누르시면 돼요. 끕니다. 이렇게 딱 두 개 동시에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눌러보세요. 계속 누르시면 자동으로 꺼졌죠? 화면이 꺼졌을 때 파워는 빼고 볼륨 다운은 그대로 냅두세요. 됐죠? 파워는 빼고 볼륨 다운은 그대로 누른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안전모드로 바로 들어가요. 아까 메뉴를 통해서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안전모드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게 부득이하게 안 되는 경우나 재부팅 때 안전모드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길게 누르시면 보이시나요? 안전모드 이렇게 나오죠. 이러면 안전모드가 지금 현재 된 거예요. 됐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께서 원하는 기능을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기본적으로는 비슷해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행기 탑승 모드로 바뀌어 있고요. 물론 전화를 원한다면 비행기 탑승 모드를 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제한이 되어 있고 아주 기본적인 앱들만 지금 구동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앱들 중에서 여기 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들 있죠. 요게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구입한 다음에 나중에 설치한 앱들이거든요. 요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된다고 예상이 될 때에는 그럴 때에는 이 자리에서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안전모드는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 최근에 무슨 앱을 깔았는데 그게 뭔가 이상해 그래서 깔끔하게 지우고 싶어 그럴 때에는 안전모드를 통해서 지우시면 좋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죠? 안전모드를 들어가는 방법 두 가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전원 버튼을 누르고 전원 끄기를 길게 누르면 안전모드가 된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강제로 이렇게 핸드폰을 끄고 난 다음에 켜지는 순간 전원 버튼은 손을 빼고 볼륨 작게 하는 버튼만 그대로 누르고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하면 안전모드가 켜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안전모드를 끄는 방법. 그러면 반대가 되겠죠? 안전모드 끄는 방법은 반대입니다. 이렇게 내리셔서 안전모드 사용 중 안전모드를 끄려면 여기를 누르세요라고 되어 있죠? 이거 그냥 누르시면 되고요. 혹은 그 전에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게 뭐 케이스라거나 케이스 같은 거 잘못 껴서 그죠? 그러거나 아니면은 떨어뜨려서 볼륨 다운 버튼이 이렇게 낀 거예요. 그래서 눌린 채로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안전모드가 계속 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륨 다운이 제대로 눌려지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재부팅 하시면 돼요. 됐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안전모드를 끄는 방법은 요 상단에 안전모드 사용 중 요거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안전모드가 꺼지고요. 일반적으로 재시작하듯이 재부팅 하시면 됩니다. 저는 요거 눌러서 한번 꺼볼게요. 눌러볼게요. 띵 누르면 안전모드 끄기 휴대전화가 다시 시작되며 앱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끄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재부팅이 자동으로 요렇게 됩니다. 됐죠? 네, 요 상태에는 당연히 볼륨 다운을 누르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전모드 또 들어갑니다. 무한 루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안전모드를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안전모드라는 문구가 딱 나오면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별거 아니니까 그냥 재부팅을 하시고, 만약에 안전모드가 계속된다면 볼륨 다운, 요게 뭔가 눌려있는 건 아닌지 반드시 의심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재부팅을 하시면 되고요. 안전모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무슨 앱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의심이 되면 안전모드를 통해서 그 앱들을 지우시면 됩니다. 됐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